자, 드디어 이번 시간에 파이널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1강의 우편 상식 첫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은요, 전체 5강의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1강과 2강 관련했을 때 우편 상식, 3강은 금융 상식 관련했을 때 예금 편, 4강은 이제 보험 편,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금융 상식 관련됐을 때 세제,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제 우편 상식인데요. 특히 이제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 갖다가 회신 얻은 것들 중에서 명확한 거 위주로 해서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조금 정리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가지 같이 이제 교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보시면요. 75페이지에 우편 요금 감액 범위라고 해서 기본 감액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본 감액률이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등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등록이라고 해서 또 감액률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 이건 이제 각각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자, 근데 그 밑에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신문법 제9조 및 잡지법 제15조, 16조 2호에서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그 감별에 따라서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갖다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갖다 보시면요. 이런 법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런 거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라고 했을 때 뭔가 감액률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감별에 따라서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감액률을 적용하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이 문장에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뭐냐면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한 정기간행물 여기에 맞춘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해서 감액률이 적용될 것 같은데 또 밑에서는 감별에 따라서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 내용에 따르면은 예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표 하단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이거는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으로 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된 정기간행물 관련했을 때뭐 일간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월간으로 해서 각각 그 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 감액률을 갖다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그 75페이지의 내용을 갖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문 일간 관련했을 때 62%,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관련했을 때 주간이다라고 한다면 59%, 그 다음에 잡지에 월간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 이제 50%라고 되어 있어요. 50%.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그 간별에 따라서 감별에 따라서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신문의 일간, 그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주간, 잡지 월간 관련했을 때 각각의 율이 제시돼 있잖아요. 62%, 59%, 50%라고 돼 있는 거 요거를 뜻하는 겁니다. 요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문장이 상당히 조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설사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정기간행물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에 감액률을 적용하느냐? 요걸 갖다 적용한다는 거죠. 요거. 네. 그렇게 내용 갖다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83페이지에 우편요금 감액요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요.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다량 우편물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다량 우편물. 여기에서 물량 기본 감액과 구분 감액으로 해서 각각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기 간행물과 서적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서적 우편물.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그 앞에서 봤던 정기 간행물과 서적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는요. 거기에서 기본 감액 그 내용을 보시면 어디냐면요. 74페이지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본 감액이 있어서 요금 별락이 100통, 요금 후납이 50통. 그다음에 구분 감액이 있어서 요금 별락 2000통, 요금 후납이 1000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량에 대한 기본 감액을 받고 그다음에 그게 넘어가면 그 구분 감액 관련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개념들이 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뒤에 나와 있는 서적 우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갖다 좀 곤란하게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다량 우편물 관련했을 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보시면요. 상품 광고 우편물도 동일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광고 우편물. 그러니까 얘네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논란이 없어요. 물량에 대한 감액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구분 감액을 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다량 우편물과 상품 광고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약간 논란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정기 간행물과 서적 우편물 관련했을 때 얘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얘를 적용하는 걸로 해서 머릿속에 그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다량과 상품 광고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물량에 대한 기본 감액이 더 여기에 최소 우편물 수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구분 감액 관련했을 때는 요금 별락 2,000통, 후납 관련했을 때 1,000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물량과 구분 감액 관련했을 때는 순서가 물량을 하고 그 다음에 구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을 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게 논리상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그러니까 얘를 갖다 충족하면서 그 다음에 얘를 적용한다라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량 우편물과 광고 우편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교재를 보시면 그 8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그 상단에 보시면은 다량 우편물 관련했을 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 우편물이라고 하면서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에 같은 우편물로서 1회 2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일반 우편물. 그 다음에 100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후납 일반 우편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명 그 앞에서는 감액 대상 우편물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물량에 대한 기본 감액을 받을 때 만통 이상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야 되는지 혼란을 갖다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각각 적용하는 게 맞다는 각각. 얘 따로 각각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다량 우편물 관련했을 때 제가 요금 별납 2,000통 이상, 후납 관련했을 때 1,000통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물량이 아니라 구분 감액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다량과 상품 광고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꼭 얘를 충족한 다음에 얘를 적용받고 그 다음에 얘를 적용받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얘와 얘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 별개로 해서 요금에 대한 감액일을 갖다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각각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2페이지에 특급 추급 우편물의 배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길 특급 관련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체국 축하카드 및 온라인화는 이길 특급과 같이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우체국 축하카드가 다양하게 경로를 해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길 특급과 같이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했을 때 해석상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정사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에서 얻은 내용은 어떤 거냐라는 건데 지금 우체국 축하카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 그 시한성 우편물이라고 해서 학습한 게 있었잖아요. 시한성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비록 거기에서 배달 기한이 좀 다르더라도 이게 제 날짜에 들어가야지 우편물로서의 어떤 정보의 가치를 갖다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하게 우편물에 대한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 축하 카드 관련했을 때는 여기 이제 뭐 애경사 같은 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보다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온라인 환이라고 했으니까 금전상의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애경사,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편물로서 취급된다라고 한다면 가급적 보다 신속하게 최선의 편을 이용해서 이걸 배달을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길 특급에 다에 우체국 축하 카드 및 온라인 환 관련했을 때 이길 특급과 같이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부터는요 우편물에 대한 규격, 그다음에 국내와 국제 우편물 관련했을 때 제가 정리한 교환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각의 강의마다 교환을 갖다 몇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시험 가시기 전에 정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보다 일목요연하게 내용 갖다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좀 산만해요. 산만한 내용들을 갖다가 좀 추려서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내용 갖다가 봤을 때 훨씬 더 학습에 대한 그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렇게 내용을 구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교환을 갖다 출력해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각각의 내용이 이제 나름 이제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정리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재만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교재가 반복은 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방지를 하고 원활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용을 정리한 교환을 갖다가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얘만 가지고 주구장창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얘로 정리를 하되 그래도 교재 안에 있는 내용 갖다가 본문 쭉 해서 편견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일매일 반복돼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심지어 시험 보기 전날도 우금 관련했을 때는 내가 공부를 갖다 많이 해놨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3시간, 4시간 사이에 한번 딱 압축해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회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 전날도 반드시 보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보시면 우편물에 대한 규격, 국내와 국제를 갖다 비교했는데 교환을 갖다 참고하시면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통상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기출된 문제로서도 나왔었고요. 향후에 얼마든지 다시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규격 요건의 봉함 관련했을 때 그다음에 우편 엽서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편 엽서와 그다음에 봉함하는 형태로 해서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살펴봐 주시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에 보시면은 가로 세로 두께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두께도 마찬가지예요. 두께도 최대 5mm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소하지만 요 끝에까지 누르지 않은 자연 상태 요걸 아는 것과 그다음에 최대가 5mm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굉장히 사소하지만 꼭 보시길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어떤 게 있냐면 뭐 띠종이도 나와요. 띠종이. 그다음에 통상 우편물 최대 부피와 최소 부피 그리고 소포 관련했을 때 최대와 최소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오니까 각각의 부피 관련했을 때 내용 갖다 한번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국내와 다르게 얘가 이제 좀 요약된 형태로 해서 어디 하나 딱 집합되지 않고요. 굉장히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집합해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등장하는 거 보시면은 시각장애인 우편물 상징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교재 본문 안에 관련된 그 규격이 어떻게 됐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규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표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까지 포함했을 때 크기가 52에다가 6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운송장 관련했을 때도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 90에 140 이상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허용 오차가 2mm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내용 갖다가 살펴보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보시면 이제 K패킷 관련된 내용도 있잖아요. 근데 K패킷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내용 보시면은 해외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관련해가지고 그 라벨 규격이 나와 있는데 얘는 예전에 없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2년 우금자료에서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여러 가지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이제 부연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전과 다르게 2022년 그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그 관련된 규격에 있어서의 제한이 약간 숫자가 바뀌었어요. 숫자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길이와 둘레 합을 갖다가 400cm 초과 불가라고 돼 있고 최대 길이는 274cm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하지만 우편물에 대한 규격, 국내와 국제 우편물 두 가지 비교를 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중량도 있습니다. 중량은 예전에 기출된 사례로 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 다음 보기 중에서 중량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이제 한계, 무게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이제 국내 우편에 보시면은 보편적 우편 서비스와 선택적 우편 서비스로 해서 통상과 소포 그 나누는 기준점이 2kg, 20kg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이와 관련했을 때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했을 때 분류상 보편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택적 우편이 되는 것인지 이걸 갖다가 물어봤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의 규격이라든지 우편 엽서 규격, 그 다음에 권장 요건 관련했을 때 그리고 초소형 소포라고 해서 예전에 없다가 이번 2022년 자료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최대 무게, 그 다음에 소포 관련했을 때 최대 무게. 주의하실 것은 당일 특허 관련했을 때는 얘가 중량이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30kg지만 당일 특허 관련했을 때는 20kg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맞춤형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 그 중량 구간별 요금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배달 증명, 특별 송달,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각각의 그 중량에 대한 표기가 있어요. 표기. 배달 증명 5, 그 다음에 특별 송달 관련했을 때 25g, 그 다음에 민원 우편 관련했을 때 50g이라고 표시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도 소목적상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준등기 우편이라든지 그 감액 대상,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전자 우편 관련했을 때 동봉 서비스. 자, 이것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2022년 자료에서 무게가 20kg 이렇게 해서 무료로 해서 소포 우편물로 해서 발송한다는 내용도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국제우편 관련했을 때도 보시면은 뭐 섣장이나 인쇄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와 관련해서 출제가 한번 됐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우선 취급한다, 비우선 취급한다라는 것까지도 중량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K패킷이라든지 국제소포, 그 다음에 접수, 수취인 부담 관련했을 때 최대 중량이 50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외 전자상거래용 반품 서비스, 회신 우표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EMS 프리미엄 관련했을 때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 서비스로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특히 거기에 보시면은 고중량 서비스와 고중량 특송 서비스 관련했을 때 그 범위가 차이가 있다는 것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우편물의 요금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것도 예전에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특정한 요금을 제시하면서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복사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숫자를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요. 50g까지 규격의 엽서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했을 때 요금에 대한 체계가 25g 초과 50g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거는 450원이 맞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 450원으로 해서 수정된 발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등기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면서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뭐 회신 우편, 본인 지정 배달, 착불 배달, 우편 주소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준등기 우편물 관련했을 때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 밖에 보시면은 뭐 복사비가 장당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봉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교재 안에서 등장할 수 있는 숫자들은 가급적 다 집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모아놨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관련했을 때 통관 절차 대행 수수료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험 취급, 배달 통지 관련된 수수료, 그 다음에 국제 통상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보험료와 추가 배달료 관련했을 때 내용,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없다가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가시면은 그 해외 전자상거래 반품 서비스라든지 회신 우표권 판매와 교환 관련했을 때 그 금액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각각의 어떤 우편물 종별에 따라서 얘를 갖다 얼마 범위 안에서 손해배상을 하는지 그 내용들이 숫자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 위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시면은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 문자적으로만 구분했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여기 이제 별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나, 그리고 요금 수취인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문자적으로만 비교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교재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완벽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에서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사항에 한해서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납과 후납, 요금 수취인 부담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국내 우편에 있어서도 서로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국제 우편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별납, 그리고 이제 후납, 그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 이것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우편끼리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와 국제가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얘와 얘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출제됐냐면 국내는 국내, 국제는 국제 우편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틀을 갖다가 조금 깬다라고 한다면 국내와 국제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높아집니다. 왜? 그렇게 잘 경험을 안 했거든요. 경험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아주 예전에 보면은 이제 국내 그 우편에서 언급된 내용을 갖다가 살짝 국제 우편에서 요 내용을 살짝 접목시켜서 출제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게 조금 더 예전보다 보편화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대한 그 어떤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그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거 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국내와 국제를 갖다 비교하면서 뭔가 차이점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뽑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금 별납 관련해서 내용 보시면은 일단 큰 차이점이 어떤 거냐. 그 취급 우체국에 있어서 국제 우편에서는요, 우편 취급국을 여기서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는데 국내에서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별납 우편물을 갖다 접수할 수 있도록 정한 우체국이나 우편 취급국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편 취급국 관련했을 때는 국내와 국제 관련했을 때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훈합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은 자, 여기서 문자적으로만 그냥 접근하겠습니다. 국내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저기 요금 변납 관련했을 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국제 우편에서는 그냥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만 언급이 돼 있죠. 반면에 여기 요금 변납의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여기에 통상 우편물이나 그다음에 소포 우편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나 그다음에 여기 통상이나 소포 우편물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내용 갖다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제 우편에서는 여기 이제 통상 우편물 관련했을 때만 언급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국제특급과 EMS와 소포 우편물 관련했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뭐 별납에 대한 취급 요건을 갖다가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와 국제를 비교하시면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훈화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취급 우체국이라고 돼 있잖아요. 훈합 계약을 맺은 우체국에서 발송한다. 우편 취급국 포함이라고 해서 국제 우편에 있어서는 훈합에 대한 이 우편 취급국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우편에 있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어떤 제한사항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 관련했을 때 내용 보시면요. 두 가지 그 취급의 대상에 있어서 약간 다르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 보시면요. 인쇄물과 엽서라고 돼 있어요. 그 대상에 있어서. 반면에 국내 보시면은 통상과 등기 소포 계약 등기 관련해 가지고 각각 내용도 나왔고. 그다음에 그 밖에 부가 취급 관련했을 때 국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국제에서는 불가하다라고 했었으니까 부가 취급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발송 유효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원칙적으로 2년 이내 2년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물론 이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했을 때 예외적인 상황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죠. 반면에 국제 우편 관련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시 안돼 있어요. 그다음에 취급 우체국에 보시면은 집배 우체국이 한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관련했을 때는 그렇게 취급 우체국에 있어서 특별히 제한을 둔건 아니지만 여기서 누구랑 계약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적인 내용에서는 배달 우체국장과 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 소포라든지 계약 등기 관련했을 때는 접수 우체국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같은 여기 안에서도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국제와 국내를 갖다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자 입장에서도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분들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좀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관련했을 때 지연배달이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지연배달에 대한 그 손해배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국제우편은 원칙적으로 없다라고 했었죠. 원칙적으로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잘한다라고 해서 해당 우편물에 대해서 지연배달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죠. 상대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은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했을 때그 예외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국제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상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우편에서는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국제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우편물 관련했을 때 종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뿐만 아니라 소포도 들어가고 여기서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당일 특급, 일일 특급 관련했을 때그 특급이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당당하게 하나의 자리를 꿰찬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특급 EMS 관련했을 때 우편물의 어떤 종류로서 당당하게 들어간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는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이게 축소가 돼 있죠. 그러니까 통상과 소포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어떠한 부가 서비스가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상의 처리가 다르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제1강 우편 상식 관련된
파이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